클렌징 단계에서부터 보습 잡아놓고 클렌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. 그게 바로 젊은 피부로 살아가느냐 나이 든 피부로 살아가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거든요. 그대로 여러분 다 녹이세요. 그냥 한 번에 싹 녹이시는데 보시면 제가 힘 하나 안 드리는데도 피부에 녹아야 되는 거 정말 피부에 주름 사이사이에 껴있는 노폐물부터 먼지부터 뭐 메이크업은 당연한 기본 자외선 차단제 당연한 기본 싹 녹입니다. 잘 녹인 다음에 피부에 자극 없이 이 잔여감만 또 물과 만나서 일으키는 거품의 반전으로 개운하게 오일 투 폼 이게 정말 맥스의 큰 대반전이죠. 이 오일이 거품으로 반전되는 이 거품 또한 자연유래 거품이기 때문에 성분으로 자녀들과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온 가족이 함께 쓴다는 게 성분 또한 착한 성분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짜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와, 자신 있게 들어왔어요.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. 버튼만 누르면 얘가 회전합니다. 와. 기기예요. 클렌징 기기를 내 집에 하나 들여놓는다 생각해도 될 만한 스피드 브러쉬가 들어왔는데 얘가 회전하면서 턱 밑 거슬거슬 올라오는 거. 입술주름 사이사이 닦이잖아요. 주름 서서히. 콧볼에 껴있는 모공 속에 박혀있는 노폐물들. 피부 사이사이 모공, 주름 어디 하나? 다 얘가 모공보다 얇은 미세먼지가 알아서 회전하면서 싹 관리. 눈가 화장하셨어요?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도 이 단계에서 싹 제거될 뿐만 아니라 안 하셨어도 눈가 사이사이 먼지까지도 다 관리해주는 기계예요 여러분. 심지어 목까지.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스피닉을 좋아하는 건 세상 만사 귀찮고 지쳐있을 때 지금 명절 세고 나서 만사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스피닉 하나 딱 켜시면 얼굴에 껴있는 기름기 때 다 빼드립니다. 세안한 거 보여드릴게요. 진짜 개운하게 씻기는 그 기분 있잖아요. 저도 지금 빨리 가가지고 세안하고 싶은데 정말 촉촉하게 비타민 클렌저로 클렌저 단계부터 내 피부를 영양과 비타민 보습까지 한 번에 지킬 수 있다는 거 개운해집니다. 요즘에 화장 안 먹는다 속당김에 진짜 세안하고 나면 바로 화장대 달려가야 되는데 비타 클렌저 최신작 만나시면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저도 이제 명절에 이제 친지들 만나고 이제 가족들 만날 때요 그냥 비타 클렌저 하나 딱 들고 떠나거든요. 이중 세안 3중 세안 하지 말고 하나로 끝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간편하실 거예요. 진짜 뽀득뽀득하면서도 그 촉촉한 느낌 아니 한결 더 맑아진 이 느낌 느껴지시죠? 제가 세안을 제가 드리는 세안은 이렇게 수건으로 큰 물기만 대충 닦고요. 잔물기 있잖아요. 이거는 어떻게 한다? 내가 지금 세안하고 나서 스킨 발라야 되는데 로션 발라야 되는데 에센스 발라야 되는데 급급하게 화장대로 달려가서 뭔가 바르는 게 아니라 저희 성분 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오일로 딱 쌌던 것을 마사지하면서 팡팡팡 터졌기 때문에 오일 보습막이 싹 드리워지거든요. 이걸 그대로 흡수시키면 여러분이 웬만한 기초 케어 바른 게 이 클렌징 단계에서 끝나요. 그러면 뭐가 다르냐. 세안하고 잠깐 촉촉한 클렌저는 되게 많잖아요. 맥스는 잠깐 촉촉하고 금방 건조해지는 그런 클렌저가 아니라 이 안에 보습 주머니가 꽉꽉 들어차서 잠궈줘요. 그러니까 여러분 건조함이 속당김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속부터 보습이 충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게 바로 맥스크린의 장점이에요. 와, 이렇게 진짜. 세안하세요. 반짝반짝 그 광채 올라오는 거 보시고 깨끗하게 클렌저 되는 건 기본인데 이 안에 성분까지 다르다는 거예요. 비타민이 100배 강화됐습니다. 진짜 멀티비타민 클렌저라고 해서 정말 촉촉하게 일부러도 기초에서 찾으시잖아요. 이제 클렌저 단계에서 여러분 채울 수가 있고